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분노라는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다가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분노를 느낄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잘못 표현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이 없어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 불안하고, 시험에 떨어질까 불안하고, 관계가 망가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이라는 어두움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듯 어두운 삶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키도 크고 예쁘고 학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열등감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오히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스트레스 많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것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우리 몸의 신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내 고민을 들어줄 한 사람을 찾기도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질병으로, 또 상실의 아픔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잘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죄책감으로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너무 두렵습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두렵고,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죽음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마주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수치가 아닌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